죄송합니다. 저희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어렸을 때는 저는 저희 집 마당이 그냥 놀이터인 줄 알았어요. 항상 뛰어놀고 애들이랑. 너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이 동네 다 뭐 개구리 잡으러 다니고 다 다녔는데. 제 바람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놀이터같이 재밌는 집에서 자연을 친구 삼았으면 했거든요. 우리 아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자라는 게 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이 외관의 형상의 기본이 이 아들, 그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종이비행기의 형상을 딴 거예요. 종이비행기, 접어놓은 종이비행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들을 위한 모형의 집이 외관에 나타나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도체 재료들, 하나하나 재료들 쓴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써진 것들이 많아요. 이 집 그냥 아빠가 원하니까 지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고 뜻이 있으니까 되게 새롭고 감동적이에요. 종이비행기 날개 모양을 한 지붕은 비 오는 날에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다른 집들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여기 쫙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빗물이 내려온 데가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는 저 옆에,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지. 그리고 바로 여기가 빗물 떨어지는 데거든. 요게 빗물줄기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요로 해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많으면 넘쳐요. 많이 용량이 딸려가지고. 벽은 주변에서 얻은 흙과 돌로 쌓은 건데요. 자연과 호흡하는 건강한 벽입니다. 조상분들이 이제 이런 벽을 할 때 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백회 같은 것도 좀 섞고, 그리고 그 뭐죠? 지푸레기 같은 거 잘라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런 방식을 그대로 했어요. 다 색깔이 달라요. 올라가면서 한 30cm, 40cm마다 색이 달라요. 그 이유는 하루에 그만큼밖에 쌓을 수가 없어요. 이게 주저앉으니까. 그러니까 고개 그만큼에서 약간 응고가 되면 그 위에다 또 쌓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2층까지 쌓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공이 들였고 세월을 요구한 거예요. 저희 집 또 하나의 매력 포인트는 삐뚤빼뚤한 창입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만난 목장 옆 전원주택도 저희 집처럼 독특한 창을 갖고 있더라고요. 당신 그 집 봤지? 응, 봤어요. 어땠어요, 그 집 보고? 그 집 보고 조금 고생 좀 하셨겠구나. 왜냐면은 이 창이 이렇게 되면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제작하기도 힘들고 한번 깨지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저게 규격이 너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집도 아마 조금 고생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다 이런 창이에요.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안에 샷이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 이게 얼만큼 단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 안에 이걸 대기도 하고 여름엔 뛰기도 하고 모기장도 해보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안에 이런 거를 또 덧대본 거예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아직 몰라요. 독특한 모양 탓에 불편한 점도 많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집. 평생을 두고 봐도 지루하지 않은 집을 가질 수 있어 행복합니다. 손녀딸하고 손자, 아하, 큰딸이 도자기, 우리 저기 그 사위하고 도자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공부하고 지난번 쓰나미 때문에 왔어요. 애들도 너무 어리고 해서. 이리 와라. 오야. 짜잔. 짜잔. 몇 살인가? 두 돌 안 됐어요. 하루하루가 달라. 난 가끔가다 한 번씩 보는데 나 이만큼 말하는 걸 오늘 처음 봤어. 어제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 그런데 깜짝 놀랐어. 오, 야, 이거 아니, 할아버지 뭐야? 할아버지 정도가 아니야. 이제 말 잘해. 그래. 아이고 이쁘다. 할아버지 뽀뽀. 하지 마. 안 해? 여기 이쁘니. 우리 큰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아홉 살.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지. 2학년.